그러나 그래도 그 사람들의 성향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힘들었던 것을 본인 스스로가 헤쳐서 나가기 때문에 성공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지껏 많이 막 이렇게 초년 중년 넘어오시라고 용기분들 많이 애쓰셨어요. 안녕하세요, 청강원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 또 올 한해 우리 24년도 갑진년 우리 용띠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 용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 선생님도 많은 용띠분들을 또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 그렇죠? 대체적으로 우리 용띠분들 좀 어떤 인생을 좀 살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나요? 지금 용띠분들이 성격이 좀 강해. 강한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초년에 이 용띠분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흠뻑 받지를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의 사랑이든 형제간의 사랑이든 혼자 독불장으로 모든 것을 해결사 노릇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변 사람하고 의논도 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용띠분들을 보면은 성향을 보면은 네. 모든 일을 나 혼자서 소화를 시키고 하려고 그런 면이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누가 주변에서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이래야지 되는데 도움 받는 그 자체도 싫고 내 스스로가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는 초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공부며 주위 사람이며 많이 힘들었거든. 그런데 그래도 그 초년을 갖다 잘 넘기신 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 이제 중년 이제 요 운세도 요런 분들이 용띠분들이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공직생활 그래서 그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 뭐 요 용기를 가지시고 또 앞으로 더 이 전진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용띠분들에서는 조금 좀 희생을 좀 많이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 그렇지. 내가 많은 것들 내가 다 책임을 지고 간다든지. 그렇지. 그런 저희가 많기 때문에 나 혼자서 고민을 하니까 이유 없이 이제 몸도 아프고 이제 그러거든. 그런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호응은 많아요. 주변의 사람은. 근데 사실상 나하고 연이 돼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인연이 없기 때문에 내 편이 많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런 고비를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나 그래도 그 사람들의 성향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힘들었던 것을 본인 스스로가 헤쳐서 나가기 때문에 성공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지껏 많이 막 이렇게 초년 중년 넘어오시라고 용띠분들 많이 애쓰셨어요. 애쓰시고 잘 참고 잘 견뎠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전진하는 길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용띠분들이 갑진년에는 물이 고기를 만나는 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뭐냐 모든 운이 나한테 이제 들어온다는 것은 운이 한 70%가 들어오기 때문에 30%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감나무 밑에서 가만히 감 떨어지기 기다리면 감이 떨어지겠어?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지. 네. 그거나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지 되거든. 근데 올해 년에는 갑진년에 용띠지 바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 용띠분들은 갑진년의 운기가 네. 내가 노력하는 만큼 좀 수확을 할 수 있는 수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뭐 50세, 60세 이렇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중년에서 넘어가 갖고 이제 그런 분들이 올해는 좀 저기 날개가 돋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아무리 시국이 힘들다고 하여도 내 운은 나를 따라주기 마련이거든요. 또 보편적으로 이제 또 그러다 보면 내 운을 더 받으려면은 뭐 어디 뭐 마음에 드시는 데 가셔가지고 또 내 운을 받으시든지 그런 막 여러 종류가 이제 있으니까 청강원 씨한테 오시면 더욱 좋고요. 그럼 우리 용띠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지금까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오히려 많이 베풀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기만 했던 그런 날들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내가 어딘가에 기댈 수 있는 그런 기댈 수 있는 길이 이제 나오지. 그리고 삼재라고 해도 나는 삼재 그렇게 뭐 힘들고 그러진 않아요. 올해 요 운기만 잘 잡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복삼재로 나가서 내가 이 용띠들이 갑진년에 용해가 되다 보니까 나를 더 일으켜 세우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띠분들 올해 삼재 잘 풀어내시고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머리 구성을 잘 하셔갖고 사업에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띠분들 중에 선생님 아무래도 갑진년 한 해 좀 새롭게 무언가를 올해 또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예전에 했던 것을 버리고 생뚱맞게
다른 거로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저기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사람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시는 일에 약간 이렇게 힘들었어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도 되지만, 만일에 새로운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거를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와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그런데 승산율은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전혀 모르고 하다 보면은 남들이 나를 이용해서 내 돈만 까먹을 뿐이거든. 그래서 진실하게 믿고 진짜 내 오른팔에 내갖고 같이 저기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지만은 지금의 험한 세상이잖아. 옛말에 내 주먹도 못 믿고 동기가 형제도 못 믿는 세상이 됐잖아.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참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죠. 그러나 그래도 그 중에서도 형제든 누구든 나를 진짜 오른팔처럼 한다고 하면은 같이 믿고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 용띠분들은 어쨌든 갑진년 한해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또 기회들이 찾아오는 거니까. 네, 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네. 마지막으로 용띠분들 위해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용띠분들 많이 힘들었어요. 그만큼 초년, 중년, 뭐 말년까지도 굉장히 힘들으셨는데 올해가 이제 이 최고 이제 이 고비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동지 지나고 이제 갑진년이 들어왔잖아요. 갑진년에는 모든 게 활기가 있어서 내 모든 막 이 양기가 나한테 갔다 오는 해라고 생각하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하는 해가 되듯이 한번 일어서 보세요. 분명히 그 대가는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